안녕하세요. 탈북민 토크쇼 내 고향 북한으로 갈까요에 오신 유튜브 방송 가족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중희 선교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바울 선교사님입니다. 배영호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정희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신한 전도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신한 전도사입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제가 함경북도 해령시 산업동에서 태어났고 1999년 12월 31일에 중국으로 탈북을 했고 중국에서 한 8년 동안 살다가 대한민국으로 제 탈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인천시 계양구 계산교회에서 세터민 전도부를 맡고 있는 신한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신한 전도사님은 북한에서 장애인으로서 혹시 청년 시절을 보냈던 어떤 에피소드나 탈북하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받았던 차별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33살에 이제 권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기차 바퀴 밑으로 굴러 들어가가지고 바퀴에 팔을 이제 잃어버리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또 바라보는 그런 어떠한 느낌 참 처참했죠. 그날의 장애인을 아침에 첫눈에 떠서 봤을 때 재수없다고 하는 날은 온 하루 재수없는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럴 때마다 어찌 보면 죽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고요. 정말 저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수없이 많은 그 장애인들을 바라봤을 때 다 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시장에 나가든 어디에 가든 장애인들을 보면 그 아픔 그들이 받아야 할 이런 어떤 저주라고 할까요? 또 사람들이 그들한테 던지는 말 한마디 뼈저리고 정말 그냥 그 자리에서 죽기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예, 우리 전사님 또 말씀을 나누시면서 참 사고로 인해서 청년 때 이런 장애가 생기고 그런 차별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아마 이제 오전에 간증을 또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탈북민센터 북한권 화요 예배에 들어가시면 우리 신한 전도사님 편 우리 7월 21일 그 예배 방송에 자세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간증을 못 들으신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아버님께서도 장애를 가지셨다는 그런 간증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요. 그 전에 아빠의 그 장애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부터 제가 차근차근 한번 얘기할게요. 아버지가 6.25 동란 시기에 중국에서 조선지원군으로 나오셔가지고 운전수를 하셨어요. 운전을 잡고 낙동강까지 이제 폭탄을 싣고 나르다가 총에 맞아서 그 파편으로 인하여 다리를 하나 못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를 내조하고 또 이제 아버지를 내조하면서 아버지한테 너무나 순종적이었던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엄마는 장애를 가진 아버지하고 살까? 어린 마음에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이제 알아가려고도 안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에 제가 이제 아버지 공장 가기조차도 싫어했던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공장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용해군인 공장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북한에서 조국 참전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공헌했던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공장으로 내왔는데요. 그 공장 이름이가 용해군인 공장이라고 자칭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권한의 행군 전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좀 수랬고 또 이제 어떠한 혜택이라든가 무슨 뭔가를 다른 사람들을 비해서 조금이나마 베풀기는 했었어요. 단 하나 권한의 행군 시기 들어서면서 다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너무나 처참했던 것은 장애인들은 어디 가서
장사를 못하고 운신하기 힘드니까 또 많은 이런 몸에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 아니다 보니까 남들처럼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일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처참해질 수는 있었겠죠. 이러한 가정 속에서 살아온 저는 오늘날 이제 제가 장애를 입고 보니까 그때 부모님의 심정이 너무나 통감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북한에서는 이제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영예군인들이 북한에서 영예군인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남자들이 다치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도 그 오겠다는 여자가 없으니까 북한에서 내 고향의 처녀들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강원도 처녀가 제일 겁대였는지 주인공이 시내고 아마 저 이후의 시대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드라마인데 그 정도로 영예군인들한테 이제 그 젊었을 때 다쳤으니까 이제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여성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결혼을 보내야 되겠고 하니까 이제 시골에 가면 여자들을 이렇게 합동 결혼식 시킨다거나 뭐 당내 별로라는 이제 주체를 내걸고 이제 뉴스에서 막 공개를 하고 했었죠. 저희 마을에도 이제 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생활을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좀 많이 어려웠었죠.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그래도 이제 협동 농장 이런 데서는 그분들 많이 이렇게 일을 하고 배급제를 줬었는데 제가 저희 간증을 보다 보면 제가 이제 간증을 하던 그 찰나의 장애인에 대한 부부 소식이 나게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저 고난의 행군 들어오면서 그 집을 나와서 살았는데 그 자식이 세 명 있었는데 딸 둘에 남자 하나였고 그 딸들은 먹고 살기 위해 했던 것이 그런 예, 몸을 파는 일이었는데 그 부모들 역시 장애인이었고 이게 이제 고난의 행군 시대 때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던 분들의 마음 아픈 현실이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하도 기사를 타고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 그분들이 그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그 분명 국가에서는 그분들을 영예군이라고 내비쳐는 줬지만 고난의 행군 들어가면서 국가가 돌보아야 할 대상들인데 사실은 그렇게 못했고 또 그런 분들이 제일 취약계층 중에 하나였던 사실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예군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영화스러운 또 명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어떤 혜택이나 시스템이 없었을까요? 저희는 이제 제가 제일 이제 가슴이 아팠던 거는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것이 절실하게 느껴지는데요. 참 이게 어디서 당하고 어디 와서 혜택을 받는지 제가 참 북한에서 먹고 살겠다고 배낭을 두 개 메고 기차에 올랐지만 그 기차에서 떨어져 장애를 가졌지만 또 여기까지 탈북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참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찌 보면은 나라에서 또 장애인들, 노약자들 참 이 시스템이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디서 받아볼 수 없고 느껴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것을 저는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맛보고 있기 때문에 참 지금도 북한에서 허덕이는 장애인들 수없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을 이야기하면서 참 대한민국은 받은 나라다. 6.25 전쟁 참전용사, 베트남 참전용사 다 국가에게도 다 대우도 해주고 하잖아요. 지금 저는 조금 나이 먹었으니까 가만 보면 60-70년대 그 이후에 북한의 제일 어렵고 힘든 공사장, 건설 현장은 다 군인들이 나가 했어요. 70년대 초반에 평산 지하리 철도공사 강원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발전소 그 다음에 남포 관문 특히 저 조카가 85년도 군에 입대했는데 걔가 그 사여 여단인가 특종부대인데 거기 이제 평양하고 개성고속도 공사장에 나왔어요. 예성강 다리 공사장에서 그때 오진우가 아마 사령관이었을 거예요. 무력부장 할 때인데 이제 그 이 다리가 이제 그 기둥이 다 굳은 다음에 히트를 띄어야 되겠는데 그 가인 중성하다 보니까 김일성이 온다고 그 채 굳지 않은
다리 시트를 뜯다 보니까 그 밑에 군인들이 한 300명이 일했는데 그 다리가 폭삭 무너졌거든요. 우리 조카도 거기가 죽진 않았지만은 머리가 아예 박살나가지고 퉁류로 분류돼가지고 집에 왔는데 말도 못하고 예? 지금 그때 생각하면 마지막에 91년도에 조카를 결혼시키느라고 조카 처가가 여기 황해부터 금천이거든요. 데려와가지고 내가 결혼시키고 있거든요. 진짜 지금 보게 되면 예, 북한의 이제 그 6.25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제일 어렵고 힘든 일 군인들을 투입시키는데 정말 많이 죽어나가고 또 영예군인 되지만 북한에서 말하면 병신하겠지만 정말 지금 고난행군 이후에는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꼭 북한의 이제 영예군이나 남한의 어떤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아니더라도 이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배려나 준비가 참 돼 있어야 된다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2000년도 미국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장애에 대한 시설이 참 많이 열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장애인 주차장이 따로 준비돼 있고 또 장애인 엘리베이터 그리고 또 뭐 장애인들이 승차권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도 할인 혜택들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보니까 한국이 너무나 그게 지금도 아직 많이 열악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 모든 건물들이 1년에 한 번을 장애인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이제 어떤 장애인들이 계단을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게 하는 방법이나 또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건물이 허가가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에는 아직도 그 좀 선진국을 따라가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한하고 미국과의 이런 많은 이런 떨어진 이런 경제 또 지금 또 남한과 북한의 이러한 시스템부터 봤을 때는요. 북한에는 이제 장애인들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대부분 이런 땅집 아니면 아파트 사는 경우에는 1층밖에 안 돼요.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 통문이기 때문에 북한은 조금 좀 활용하기가 편하다고 할까요? 여기는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계단을 짚고 가야 되고 또 장애인들 위해서 이렇게 또 차를 또 이렇게 작은 차라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북한은 전혀 그렇게 없거든요.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살아서 숨쉬는 어찌 사람이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병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라도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못된 생각이라고 할까요? 제가 장애를 갖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런 비현실 앞에 제가 너무나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전도사님은 그러면 좀 장애인으로서 경험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좀 마음이 힘들었고 어려웠던 어떤 사건이나 기억나는 그런 차별들 이런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어디를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시선을 저는 회피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 모습을 드러내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서부터 들려오는 말 한마디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이제 탈북을 하기 전에 도강이라는 것을 월경이라는데 이것을 하기 탈북을 하기 전에 몇 번을 이제 제가 외갓집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런 2, 3m 되는 이런 담장을 뛰어넘어야 했고 도망강을 건너서 외갓집으로 가는 이러한 길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학교 다닐 때 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한 손 가지고도 거기 매달려서 그 담장을 뛰어넘는 그리고 또 이제 가서도 또 곱지 않은 이런 시선과 또 이제 말 한마디에 싫어서 사람이 사람을 피해야 되고 또 사람을 맞다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라고 빌어야만 하는 이러한 아픔들이 있었고 이러한 경계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 또 이제 남의 집에
혹시 문 두드렸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밑에서부터 아래로 쭉 훑어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장애인인가 아니면은 사기칠 사람인가 아니면은 무슨 의도로 여기로 왔을까 이러한 의심이 우선 먼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이 대접을 받기보다도 어찌 보면 의심을 먼저 가지는 이러한 경향들이 좀 많습니다. 네,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북한의 분위기가 그들을 인격적으로 전혀 대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봤는데요. 아까 이제 화요 예배 때 들어보니 그 아이들이 또 부모의 그 장애를 보면서 그것을 흉내내고 그러면서 또 그것을 웃으면서 또 반응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들었는데요. 또 그 이야기 한번 네 듣고 싶어요. 아 예. 참 이제 아버지들이 다 영예군인이에요. 그분들이 아버지가 지금 상황에서 돌아다 보면 참 가엽잖아요. 어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이잖아요. 헌신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라 해도 참 이제 철이 들만도 했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그 애들이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해보는데요. 정말 그분들이 이제 농촌동원에 이래 갔는데 나무에 올라 매달에 앉아서 하는 말이 우리는 영예군 강필의 투사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도 자기들이 그 아버지의 그 모형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면 거기에 쩔룩발도 나올 수 있고 발이 없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걸음걸이 이상한 사람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같이 웃었던 지금 생각하면 참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야 될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근데 지금의 오늘날에 와서 그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려면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과거에 아버지들이 쌓아 올렸던 그 피 흘림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이제 친구를 하지만 그 애들이 다 이것을 정말 가슴이 아프겠지만 아버지들이 얼굴에 정말 먹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제 제가 그러한 가정에서 또 태어나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도무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사람의 눈총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됐고 또 한마디라도 그 사람들한테 가슴 아프게 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들고 일어나야 했고 이러한 그러한 것도 있었지만 나라가 나라만큼 또 그러한 체제가 그런 체제인 것만큼 우리가 할 말도 떳떳하게 못하고 살았던 점에 대해 정말 분노합니다. 네, 북한에서는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회 복지적인 혜택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장애인들의 이 의료 치료비 받는 거기에 할인 혜택이 있거나 어떤 또 특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특수 병원이 있거나 이런 사회 복지적인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제 신뢰를 간단히 드릴게요. 이제 제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제가 지금 현재까지 페니실린 7대를 맞고 지금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갑니다.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죽이라도 배를 채우고 가마에 들어갔다 나온 거는 닥치지 않고 먹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어머니가 두부를 집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깨나면 그 콩물을 늘 사카린을 넣고 달달하게 해가지고 무조건 한 곱씩 먹였어요. 그거를 먹고 제가 또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이제 어머니가 많이 움직이셔서 조금 좀 살만도 했었었죠. 또 두부를 하고 돼지를 키우고 또 이제 벽지를 찍다 보니까 조금 또 이제 중국이 외갓집이다 보니까 좀 도움이 방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달 쪽으로는 피해가면서 두부를 네모 다섯모씩 먹었어요. 아때 북한의 두부는 정말 사발만 하거든요. 아때 이렇게 먹었다는 거는 지금 기억하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안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먹지? 근데 저는 먹었어요. 그래서인가 고난의 행군이 들어서면서 영양실족이라는 건 몰랐고 다쳐서도 전혀 이 영양이 없었어요. 페니실린 7대 이거 맞고 끝? 그게 가능할까? 그게 그래서 가능했어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다치고 나서 또 겪었고 제가 또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만 몰라도 저는 두부를 네모 다섯 번씩 먹고 학교로 갔어요. 그런데도 참 신체적으로 약했어요. 정말 예술 체조 하랄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는 한량없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정말 솔직히 북한에서 죽이래도 배불리 먹었다면 여기까지 안 옵니다. 그 먹는 것 식이주의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오긴 왔어도 그리고 참 장례를 갖고 보니까 모든 것이 정말 어느 거 하나 혜택이요? 없습니다. 장애요? 내만 손해입니다. 국가요? 안 돌아다 봅니다. 제가 고마웠던 거는 저희 회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먹고 살려고 다니다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하다가 다친 걸로 해가지고 소개서를 떼줘가지고 그래도 함흥 의료기구 만드는 그런 공장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찍었고 발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은 생각을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가만히 한국에 와서도 장애인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저희들은 지금 이게 혜택이 있어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그런 신문지가 날아오는데 거기에 이제 우정을 하라고 오기는 오는데 시청에서 우정 저희들한테 돈을 내주면서 하라고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싫어서 안 해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말하면 대한민국 장애인들 좀 이제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지가 있으면 제가 하나 할 때 벌레 끼던 걸 제가 기증을 합니다. 네,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분들은 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저는 기증을 해버려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장애인이요. 어디서 빰을 맞고 어디 와서 정말 이렇게 참 부러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탈북민들 장애인들 저희 기수만 해도 두 분이 있었어요. 발목이 하나 없는 분이 있었고 또 제가 장애 똑같은 신씨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원에서 저리 장애 2급으로 노동능력 상실이라고 딱 밝혀서 사회에 나올 때 이렇게 내보내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전사님 말씀 쭉 들으면서 북한의 일반 장애인들에 대한 정부적인 그런 시책이 전혀 없어요. 미비하죠. 제가 같이 학교 다닌 친구 둘이 다 지체장애인 됐어요. 하나는 김동혁이, 하나는 장명섭이. 나하고 나이 장명섭이는 이상이고 나하고 친구 됐는데 학교 다닐 때 걔들 북한 말하면 뭐라 그래요? 반버버리. 예, 버벅거렸거든요. 예. 내가 군에 나올 때까지도 걔들은 광산에서 일했고 정말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물론 이제 그 영예 군인들의 경우는 편협동 조합이라 그래서 조금 경한 그런 그 단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60년대 70년대 준비했는데 전반적인 걸 지금 가만 보면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에 대한 그러한 예? 정말 관심과 예? 인권을 지켜주든가 북한에는 전혀 그걸 상상할 수 없어요. 예? 특히 제가 지금 70년대 가만 보면 북한이 그래도 좀 잘 나갈 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나 하면 이제 임신된 여자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남장과 여장과 그 간편하잖아요. 장애인이 됐다 할 때는 다 없애버린다는 없애버리라겠는 거. 그때 그 들었거든요. 너무너무나 충격됐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 원장님 보고 원장님 그거 아니야. 그건 왜 당연히 지신 거야. 상상도 못한 거. 그 제 의사 중 같은 건 평양에서
내가 좀 나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말하면 시계도 잘 고치고 참 잘 생겼거든요. 근데 다리 쓰른다 그래가지고 내가 68년에 군에 나가니까 이삿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삿짐 집에 가가지고 이삿짐 집에 가가지고 어디 갔나 하니까 모른대. 저 양강도 어디 삼석합산에 다 평양에 내려다 데려갔대. 어찌 먹고 살기 시키느라 데려가는가 아닌 거예요. 평양에는 장애인들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북한에 대한 현실 제대로 알아야 돼. 예? 그 자체도 우리가 나도 지금 보면 그 친구들 본 거 널려졌거든요. 예, 자폐 지체 장애인인데 야 병신 이렇게 예? 지금 저도 참 미안한 게 많고 해야 할 게 많은데 정말 지금 아까 우리 중인 목사님은 미국하고 남한 차이가 너무 많던데 남한하고 북한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예? 그 더 그 논의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불러갔다는 게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평양시에 있는 지체장애인이든가 장애인들을 갖다가 양강도 삼수합산 한 개 일을 다 내고 그 직체적으로 수용시키는 거죠. 너 여기 살아라. 여기서 너 여기서 뭐 농사 지어 먹고 살든지 뭐라 하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로다가 쫓아내 버렸다는 거죠. 특히 평양시는 더합니다. 대도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예? 북한에 장애인이랑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목사님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이렇게 솔직히 저도 이제 사진은 온전해도 장애가 있는 데가 있어요. 뭐 혈관이라던가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외형으로 보이는 장애가 있을 뿐이지 그 상황 속에서 기증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 분은 다르시구나. 그래서 궁금한 게 신한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제가 중국에 와서 이 몸 하나 가늠하지 못해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정말 어디 한탄 소리라도 내고 싶어서 이 마음을 둘 곳이 없어 갔던 곳이 교회였는데요. 참 그곳에서 이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그 하루하루가 주일 성서 지키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비록 151장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찬양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혹시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못난 자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왜 십자가를 곱씹어 외우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왜 기억하게 하고 그 구원의 은혜는요 맛본 사람만이 압니다. 참 이게 은혜할까 이게 저희 옛날에 저희 지금 이 신랑도 얘기하더라고요. 은혜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먹는 거냐 마시는 거냐 이렇게까지 했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은혜는 맛본 사람만이 압니다. 제가 구석에서 예수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저의 미숙한 기도 소리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그 가운데 제가 정말 그리 다른 사람들이 잡혀가더라도 저는 안 잡혀간 이유가 있었어요. 열심히 교회 나가서 저는 새벽기도 주일 성서 지키면서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어 달렸어요. 나가 놀러 다닐 새가 없었어요. 돼지를 키우고 개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심지어 한 해에 50마리 키워서 50마리 다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고 또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다 보니까 낮에는 도박을 놀고 또 이제 정말 하나님을 모르던 그 남편을 장애인이지만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또 하나님께로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겼지만 정말 감사하게 그래도 천국에 갔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만큼 두드리고 찾고 부르짖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데도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사람 거기에서 다 거기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구할 때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열심히 믿고 주님만 따르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지금 소망을 합니다. 신한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많은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어떤 수족을 만드시는 분들, 뭐 보청기 또 수화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솔깃하게 들으시고 목사님 복음 통일이 빨리 되면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앞으로 북한의 장애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네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제한테 가지고 있는 국가 자격증 중에 조경이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것을 왜 제가 취득을 했냐면요, 참 두려웠어요. 면접 볼 때 학교에서 아무데도 안 됐어요. 컴퓨터 반도 안 됐고 조경 반도 안 됐고, 그래서 실망하면서 집에 왔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조경 반에서 인원이 모자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외람되지만 저는 장애에 있어서 장애 있는 사람도 될까요? 라고 했었어요. 어떤 장애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오른팔이 없습니다. 모든 굴쓰기, 그림 그리기 작업은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오른손이 없다 보니까 장애 있는 분도 가능할까요? 라고 했더니 와서 자리만 앉아 지켜달라고. 오케이. 가면서도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신랑이 저를 지금 국제전문학교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이 사람아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이 자연을 보기에 앞서 내 마음속에 자연을 부려보아라 이리더라고.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자연이 그럼 어떨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차 타고 학교를 가는 도중에 내 마음속에 자연을 그려봤어요. 왜? 앞으로의 미래에 닥칠 내 앞에 닥칠 그 북한 땅에 바라봤을 때,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이 갔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려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걸 수업에 임하니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펼쳐진 모든 것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 잎학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지만 점점점점 10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점점점점 배우며 가면서 설계도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의 그림을 바라봤을 때 그 주변에 가꿔야 될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고 어떤 주차장을 설립해야 되고 또 어떠한 것들을, 이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 설계가 되어 있어야만이 하나의 합폭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나의 마음에 새기게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임했어요. 그래서 32명이 시험을 쳤는데 열몇 명이 시험 치는 그 가운데 장애인이 나 한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놀라운 일이네요. 참 감사드리죠. 이것이 정말 내 하나의 힘으로 내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험 치는 장에서도 선생님이 가셨고 저희 남편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요. 삽을 쥐고 자갈을 뿌리고 잔디, 예를 들어서 잔디를 심는다.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심어지고 뿌려지고 또 이제 마지막에 잔디가 올라가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 선생님은 지표를 받고 저희 남편이 지표를 보는 과정에 저희 선생님이 다른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진한 씨 참 잘했어요. 훌륭해요. 그분이 비록 천주교를 믿고 그분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많은 영적으로 교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끔씩 연락이 오는데 남편 목사님이 잘 계시냐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비록 남편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자격증을 땄지만 저 같은 사람이 지금 현재 이것을 보고 있다면, 이 토크쇼를 보고 있다면 힘을 가지시고, 장애인이라 해서 어디가 정말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 문을 두드려서 주님 앞에 구하고 찾으면 길이 반드시 열릴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것을 통해서 이게 자신감 있게 나온 것은 정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한테 힘과 용기를 주고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우리 앞으로 통일 한국이 됐을 때 북한의 이 조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신한 전도사님이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성경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배려를 하는가를 바라보면서 참 놀랍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복음 통일이 되어야만 정말 기쁨이 되고 능력 있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이구나, 이런 걸 봤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각 장애인을 저주하지 말며 시각 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외에도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 세심한 배려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장애인들은 왜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표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 장애인들을 고치게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계기로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늘 이제 우리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셨고, 또한 그들을 무엇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 삼으셔서 같이 일하시고 같이 존중해 주셨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복음 통일을 준비하고, 앞으로 또 통일되었을 때 북한에 소외당했고 사랑받지 못했고 또 인간적인 존중이나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간다라면, 주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준다면 우리 북한 문이 활짝 열리고 이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기회가 활짝 열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 우리 오늘도 참석해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눠주신 여기 우리 북한의 사역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우리 토크쇼 주제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